보세요. 뒤로 돌아보세요. 뒤로. 이 끈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. 이게 안 벗겨. 아까 스타트하고 벗겨지셨죠? 이게 보시면은 회원님 잘하셨더라고요. 벌려야 돼요? 약간 이거를 이렇게 위아래로. 어떤 거는 이 줄이 이렇게 지금 회원님은 하나에서 두 가닥으로 벌어지잖아요. 이런 거는 어쨌든 이런 것도 그렇고 어떤 거는 처음부터 두 가닥인 거 있어요. 어쨌든 회원님 쓰실 때 이걸 항상 여기를 좀 해. 그게 좋아요. 수경이 더 안 벗겨져. 회원님도 살짝 뒤로 돌아보실까요? 회원님 잘하셨고. 회원님께 제가 설명드린 대로 두 가닥짜리거든요. 이게 여기 출발할 때부터 두 가닥이야. 회원님은 출발할 때 여기가 한 가닥에서 두 개로 벌어져. 제건 어떻게 돼 있죠? 한 가닥에서. 제 것도 이게 사실 초보자용이에요. 저도 강습용이라서 회원님 거로 설명드리는 게 좋겠다. 이게 여기서부터 보시면 이게 이제 중상급자용으로 가면 다 이렇게 생겼어요. 이게 이렇게 가갖고 한 줄 하나는 약간 위쪽으로, 줄 하나는 약간 밑으로. 여자분들 같은 경우 여기 이렇게 이게 생기잖아요. 이게 뭐라 머리 묶은 부분이. 이게 위아래로 하셔야 수경이 잘 안 바뀌어요.